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프리트몬입니다. 어머머, 언니. 해피 언니, 세상에. 이거 팬댄스예요. 뭐, 종 같아, 종. 자, 종 같습니다. 뭐야, 또욕 같아. 종 같습니다. 아, 나는, 게임. 요거, 요렇게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고객님들, 요렇게. 야, 애가 왜 이렇게 이뻐? 자, 너무 이쁘죠? 이게 팬댄스. 자, 우리 언니 찰떡이네. 화분하고도 찰떡으로 살짝 이렇게 높게 이렇게 해놓고 보면 화분도 예뻐, 팬댄스도 예뻐. 노릇노릇하게 얘가 익어가요. 살구처럼 익어갑니다. 자, 살구처럼 익어가면서 여기는 아우 입술 좀 보소. 입술에는 자주색으로 그냥 입술을 그냥 라인을 그려놨네. 너무 이쁘지요. 자, 이렇게 이쁩니다. 자, 팬데스 꽃은 이렇게 주황주황 꽃이 핍니다, 우리 고객님들. 아, 그래서, 자, 우리 해피 언니가 자랑을 하길래, 이리 줘봐봐, 언니. 제가 그랬습니다. 제거 창을 좀, 활짝한 아이들 찍어주려다가, 우리 언니가, 자, 꽃 자랑을 하길래, 자, 여기, 해피 언니 거 지금 여기, 어머, 요 차밍, 차밍. 네. 그죠, 언니? 네. 와, 차밍 스톤인가? 네. 우와, 차밍 스톤 너무 이쁘다, 언니. 너무 이쁜데? 야, 모랄비 봐. 꽉 찼어. 자, 모랄비 같은 경우도 살균제 잘 뿌려주시고 그러면은, 자, 여름에 모랄비도 조금 진상짓을 많이 해요. 근데 얘 색깔 겁나 이쁘죠? 자, 이게 날씨 추워질 때, 자, 12월부터 1월, 2월 막 그럴 때 되게 이쁘거든요? 자, 그때 주황주황 색감 엄청 이뻐요. 시뻘게 갖고. 자, 조한 다니엘 봐요. 자, 우리 언니 거 조한 다니엘 너무 이쁘다. 요즘 우리 언니 못내기 하는 것처럼 꾹꾹 씹나 봐. 애들 빈 사이에다 씹나 봐. 어쩜 이렇게 꽉차 있지? 언니 이거 다물 줬어요? 얘네들이요? 지금 물 달라고 하고 있어요. 언니 내 거는 애들이 말라가는데 물 달라고 또 한다고. 이게 빵빵한데? 야, 이 새벽 좀 보소. 나다 팔아먹었는데 새벽. 나 새벽 심어야지. 신고 싶다. 너무 예쁘다. 자, 디이공방문에 이렇게 새벽 그때 저는 우리 고객님들께 시집 보냈는데 잘 살고 계신지요? 자, 요즘 저 질문을 잘 던져. 자, 궁금하다. 그 새벽 잘 살고 있는지. 그때 제가 저렴하게 드렸었는데. 자, 새벽. 이쁘다. 저도 똑같이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디이공방. 언니 이쁘게 키우네. 자, 그리고 여기 매비나, 황금 매비나금. 너무 이쁘다. 자, 요런 맛에 키워요. 자, 여름인데도 얘가 조금 고생을 할것 같은데도 잘 키우네. 자, 우리 언니는 왜 죽은 게 없어? 왜 죽은 게 없어? 왜 죽은 게안 보이는 거야? 자, 죽은 거, 자, 죽은 거 찾기 하자고요. 자, 여기 서든벨 좀 보세요. 자, 서든벨 이게 퍼렁퍼렁해도 우리 고객님들 얘는 색감이 조금 늦게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안스분에다 식재를 하셨네. 너무 예쁘다. 자, 얘 같은 경우는 투명투명하게 라인을, 이렇게 하얀 라인을 그리면서 이렇게 예쁘게 투명해집니다. 그러면서 약간 노르스름하게 색감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지요. 자, 온슬로우처럼 색감 들어옵니다. 우리 고객님들 이쁜 아이. 얜 노신 같아. 아, 그렇지, 노신. 노신은 언니 강해, 생각보다. 맞아요. 얘 진, 순둥순둥해요. 순둥해. 네. 나는 노신을 보고 느낀 건데, 야, 너도 참 순둥한 애야. 묻어난 애야, 제가 그래요. 저 노신 참 많아요, 저도요. 네, 응. 선생님 노신 근데 하나도 무너진 애가 없어, 같아요. 노신은. 네. 그래서 저도 화장인 거 보고 네. 심었어요. 아트델리 언니도 이쁘네? 네. 아, 요즘 아트델리 이쁜 거 같아. 그런 거 같아요. 아트델리 이쁘네. 아우, 세상에, 여기 퍼플 레이디. 요거 퍼플 레이디, 이거는 옛날 다육이거든요. 근데 언니 잘 키웠네. 자, 이게 가을 되면 얼마나 예쁠까. 자, 지금은 배추밭 같지요, 우리 고객님들. 자, 우리 고객님들 그러실 거야. 뭣이 배추밭이요? 이쁘기 마구만 그럴 거예요. 저 맨날 듣는 얘기인데, 자, 이게 배추밭이에요. 우리 매니아 언니들한테는 이게 지금, 이때가 배추밭처럼 보이고요. 자, 8월 달 되면 더해요. 자, 그래갖고 9월 초에 이제, 9월 중순 지나서 조금 찬바람 불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조금 애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게 9월 한 10일 넘어져서까지 배추밭이에요. 그때까지 덥잖아. 요즘 막 반팔 입잖아요, 언니. 맞아요. 자, 이번엔 또 추석도 빠르더만. 빨리 갔어요. 응. 색깔 많이 뺐어요. 와, 요거 화이트 스완 이쁘다. 아우, 진짜 쟤는 이름같이 예쁜 것 같아. 그러면서 어쩜 이렇게 얼음각이 이렇게, 얘도 묵어서 그래, 언니. 그치요? 그리고 요즘 분이 살짝 분바른 애들이 더 선전을 하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그쵸? 분바른 애들이 네. 오히려 선전을 하는 것 같아. 자, 우리 고객님들 다육이 못 키우신 분들은 그냥 먼저 100개씩 키우세요. 자, 우리 그 고객님 한 분이 먼저만 100개 키우는데 나 깜짝 놀랐잖아. 근데요, 잘 살아, 이때. 그러니까 걔가 먼저가 겨울은 겨울대로 강하고 여름 여름대로 강하고. 그런 것 맞아.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만 쭉 키우시는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까 오셨어요. 자, 그분 오셨어요. 먼놈만 와. 키우신다는 분. 그러니까 나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언니하고 대화를 했잖아.
아, 근데 이쁘게도 생기셨더라. 언니도 이쁘게 생 어머, 우리 언니 레볼루션은 이렇게 예쁜데. 자, 이게 야무지게요. 자, 야무진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예쁘잖아요. 저는 이렇게 큰 데다 심어놨잖아요. 이렇게 큰 데다 대품을 심어놨더니 얘가 엉성하니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큰 데다 심어놨을 때하고 작은 데 심어놨을 때하고 이렇게 색깔 물듬도 달라요, 우리 고객님들. 그래서 이렇게 아기자기한 분들, 11cm 뭐 12cm 이런 화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11cm 화분까지는요. 우리 고객님들 물 주는 것도 들어서 푹 담그고 빼고 약도 푹 담그고 빼고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 밥 숟가락 들 힘이 있으면 12cm 화분까지는 괜찮아요. 맞아요. 좋아요. 예, 예,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밀고 있는 화분들이죠. 네. 8cm, 9cm, 10cm, 11cm, 12cm. 자, 좋아요. 우리 고객님들 괜찮습니다. 자, 넘치게. 자, 요거 보세요. 요거는 거의 15cm, 이게 숙잎은 저희 막내 여동생이 만드는 네. 화분. 제가 그거를 공개를 안 했다 공개를 했었죠. 네. 자, 근데 요거 너무 이쁘게 벤바디스를 대품을 여기다 심었어요. 근데 활짝을 자랐고 되게 빵빵하네요, 언니. 네. 예쁩니다. 숙이쁜 좋아요. 그리고 이거 홍사, 이거 네. 홍사철아 진짜 네, 키우기 네. 힘든 건데 이걸 잘 키우고 계시네. 진짜요? 홍사철아 얼마나 힘든데, 언니. 나 칭찬 언니, 나 홍사철아 안 심잖아. 야, 근데 잘 키우고. 여기 릴리시나 변이금인가, 언니? 네. 예쁘다. 그래, 그래. 넌 딱 릴리시나 변. 얘하고 언니, 뱀파이어 팔로사하고 좀 닮았는데, 네. 뱀파이어 팔로사는 차밍 변이에서 나온 거고요. 네. 얘는 릴리시나 변이, 말 그대로. 네, 걔네도 여기 있잖아. 차밍 변이. 알겠다. 여기 뱀팔로사, 팔로사. 네. 아, 뱀파이어 팔로사. 다르네. 네. 이렇게 보니까 네, 다르네. 네, 네. 네, 다릅니다. 우리 어떤 고객님들이 릴리시나 아니에요, 변이? 딱 그런데, 다르네요.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딱 다르네. 네. 얘는 차밍 변이에서 나온 아이입니다, 네, 우리 고객님들. 맞아요. 와, 우리 언니도 힘밀리스 잘 키웠네. 대박. 대박. 이야. 그래, 이 살짝 분이분 애들이. 맞아. 이쁘다. 언니, 저도 멀리 엄청 많이 컸죠. 이쁘다. 언니, 이거, 예쁘네. 저, 뭐요? 치와와요? 네. 아니요. 도테랑이요? 네, 아니요. 루비브러쉬야? 아니요. 시모야마? 다 나온다. 다 나온다. 뭐요? 실루엣 아니에요? 아니요, 뭔 실루엣이요? 실루엣 같은데? 아니요, 카시오 적금, 그 정도 아니에요? 아, 카시오 적금. 카시오스, 그렇지. 카시오스, 무지. 카시오스, 무지도. 그렇지. 내가 언니, 아직, 아무리 무지해도 그 정도는 알아. 그거를 어디 실루엣이라고 그래. 죄송합니다. 실루엣. 여기 있네요, 실루엣. 실루엣. 챔피언. 뭐 챔피언이야. 그리고 얘는 나도 진상짓하는데 네. 언니는 그래도 이쁘다. 네. 나는 이상한 짓 해. 아, 그래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몰라요. 어우, 신데렐라. 얘도 추울 때 예뻐. 얘는 또 분을 둘렀는데도 얘는 또 지금은 또 별로야. 네, 맞아. 네, 네. 자, 우리 별로야. 네, 예뻐. 별로야. 막 그러고 있어. 자, 우리 고객님들. 그런데도 분감이 있는 애들, 살짝 분두른 애들이 그나마 이 햇빛에 잘 네. 버텨요. 파랑새 보세요. 이쁘다. 우리 언니 파랑새 너무 이쁘다. 곰이 좋아요. 아, 나도 곰 좋아, 언니. 곰은 이렇게 생장점이 무너지기는 하는데. 네, 곰 너무 이뻐져. 자, 무너지는데도 이 입장 좀 봐요. 네. 와. 그리고 언니, 이렇게 딱 맞는 사이즈 심어놓으니까 예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창이라고 해서 큰 데만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구 사이즈 12cm, 13cm, 이거. 창은 조금만 더 크게 14cm, 15cm도 괜찮아요. 자, 키핑장 계신 분들은 이쁘잖아요. 창은 이런 데 심으셔도 예뻐요. 자, 여기. 와. 곤지야? 네. 곤지. 야, 꼰지 너 예쁘다 얘. 얘 노라클론 A타일. 네. 얘는 물 빠지면 볼 게 없어. 근데 색감 들어와야 볼 게 있어. 그래도 전 좋아요. 나도 좋아 언니. 나도 좋아. 네. 나도 좋은데 그렇다 이거요. 애들 보고 지금 평가하고 있어. 자 스파이시 얘도 진짜 물들 땐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데. 네. 야 색감 빠지면 이 모양 이 꼴을 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래 우리 언니 다 좋대. 네. 우리 언니는 키핑장에서 첫 여름이거든요. 네, 맞죠? 네, 맞아요. 네, 우리 해피 언니는 첫 여름이에요. 네. 자, 첫 여름인데 다 좋대요. 그냥, 그리고 죽어도 애들이 이렇게 돌아가셔도 해피하게, 아이고, 잘 가. 그렇게 보내주는 그런 타입이에요. 잘 가. 아니,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잘 가. 그러고 있어요. 뭐 하나 그러면은, 애들한테 잘 가.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고객님들, 자, 그렇게 슬기롭게 다육생활 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예쁘게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육생활, 슬기로운, 자, 취미생활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여름 관리는요, 자, 착용 잘 해주시고요. 자, 지금 사람도 찜쪄먹게 생겼습니다.
저 진짜 제가 항상 그래요. 저 감자, 찐감자가 되는 것 같아요. 얼굴 시뻘게 갖고 땀 뻘뻘 흘리고 다녀요. 진짜요, 지금.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자, 요럴 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우리 매니언이들은 여름을 여기 키핑장이 이 더운 데서 여름을 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우는 정도면은 아, 안 더운 거예요. 근데 안 이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자,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자, 프리투머니 살균제, 살충제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덜 죽습니다. 자, 다 안 죽는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조금 선전을 하고 조금 괜찮아요. 여름을 좀 잘날 수가 있어요. 잘 견딜 수가 있어요. 그 소리예요. 네. 그나마 조금. 그래서 우리 언니들 이렇게 예쁘게 잘 키우고 있네요. 자, 아직은 삼복더위가 지나야 되긴 한데, 우리 고객님들, 자, 응원합니다. 자, 프리투우먼이 우리 고객님들께 다육생활 응원하고 있고요. 자, 우리 해피 언니도 응원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고객님들. 자, 예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름을 이겨냅시다. 자, 이겨내자고요. 자, 프리투먼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